이제 이분들에게 제 이야기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. 우측 하단의 시나리오는 절세미녀 초성이 동탁에게 황건적의 난이 수습된 후 수도에서는 권력투쟁이 벌어졌다. 이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장악한 것은 당신이 거병하셨 바로 토벌드 동탁군의 토벌드. 하지만 저는 그럼 왼쪽 리스트에 보인 무장의 특성에만 나머지 무장도 전투를 진행하기 위해 대장 정보 버튼을 대장 스킬 효과 자 동정령이란 바로 나를 가리키는 동탁군의 토벌대가 인상에 남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각 무장들마다 적 타겟을 선택할 어떻게 된 거지? 개시! 대장 무장이 위험해. 분명 이길 수 있는 거지? 알려드린 전술 무장의 스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. 두 번 다시 태양을 볼 수 없게 해주마. 2배속 및 아직 부족한데. 멋진 지휘였습니다. 다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다음은 내적 이곳이 앞으로 이 영 제가 도와드릴 그럼 순조롭게 이렇게 건물 다음은 연합 목록의 상단 탭을 통한 연합의 착 자, 하지만 앞으로도 정답 그럼 지켜보 주인님,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날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! 모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! 왓츠! 이만한...
것은 용서할 수 없다!